세상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코 친해질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다. 진딧물과 무당벌레. 무당벌레와 사마귀. 진딧물과 무당벌레, 그리고 또 사마귀의 먹이사슬. 우리는 이것을 천적이라 부른다. 아, 잠깐. 사상 최악의 천적. 세리와 파이크맨을 빼놓을 수는 없지. 화장실 변기 또 나타났잖아! 파이크맨, 도대체 몇 번째야! 이야! 결전! 푸드 패밀리 대 키친 패밀리! 천적 관계. 이것은 또한 아직 지구에 오기 전 마스크 행성의 기록에도 남아있다.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 야, 밀크맨, 자꾸 까불면 꽁꽁 얼려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예? 아이스크림? 예, 이란 잔인한 녀석들. 우리 키친 패밀리와 너희 푸드 패밀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야. 너희들만 보면 몸이 근질근질한 걸 어쩌란 말이야. 하지만 이번 소시지맨 사건은 너희들이 너무했어. 소시지맨은 이제 막 아빠가 되었는데. 갑자기 공격해서는 프라이팬의 소시지 볶음 공격과 볶음맨의 소시지 몸통 찌르기 공격으로 잔인하게. 불쌍한 소시지맨, 저런 모습을 어떻게 아기를 대한단 말이냐. 자자, 너희들 청승 떠는 걸 보자고 나온 거 아니니까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용서할 수 없어. 이 오래 거칠 긴 낙연의 고리를 오늘은 반드시 끊어버리고 말 테다. 각오의 키친 패밀리, 너희는 우리가 심판한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푸드 패밀리. 다 한 거냐? 그럼 어디 시작해 볼까? 예! 이렇게 키친 패밀리와 푸드 패밀리 간의 오래된 다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천적 관계인 키친 패밀리와 푸드 패밀리. 이 녀석들을 잘 이용하면 바이크맨을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야? 누가 냉장고 문 망가뜨렸어? 예. 누구야? 똑바로 말해. 바이크맨이야, 아라차맨이야? 바이크맨이 어제 먹다 남은 피자를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1분마다 한 번씩 냉장고 문을 열었거든. 그래서 고장난 거. 무슨 소리야? 아라차맨이 심술쟁이처럼 냉장고 문을 자꾸 세게 닫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뭐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잔뜩. 에이, 아파. 머리 당기지 마. 시끄러, 다 뽑아주겠어. 얘들 정말? 그러니까 결국 너희 둘이서 합작으로 고장낸 거잖아. 어쩔래? 당장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해버릴 텐데. 수리공맨을 부를까? 수리공맨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수리공맨? 수리공맨이라면... 아따라! 아따라! 지난번 수리공 로봇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럼 어쩔 거야? 우리 집에서 냉장고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바이크맨이니까 바이크맨이 알아서 고쳐놓든지 새 걸로 사놓든지 해. 그러니까 이 고장난 냉장고를 사든지 중고 냉장고랑 바꿔달라고? 네. 왜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하지? 에이,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요. 제가 아주 멋진 물건도 하나 덤으로 드릴게요. 에이, 뭔데? 짠!
아스카 행성 최고의 뮤지션 비트맨이 직접 쓰고 있는 전기 기타. 오, 이거 멋진데. 이걸 덤으로 주겠다고? 네, 멋지죠. 우리 가게에 쓸만한 냉장고가 하나 있기는 한데. 아, 그래요? 진짜 크네요. 그렇지. 너무 커서 사용하기 불편했는지 사람들이 버려놓은 걸 내가 고쳐놨지. 어때? 이거라도 가져갈래? 바이크맨,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냉장고지. 냉동창고 같아 보이는데? 무지 크다. 이왕이면 큰 게 좋아. 그래도 이건 너무 크다. 안에 있는 음식이 줄지 않는 기능도 있다면 좋을 텐데. 바이크맨 괜찮아? 이런 앤 내가 괜찮아 보이냐? 어떡해? 어? 저게 뭐야? 어? 엄청나게 큰 소시지가 들어있네? 어디 어디? 진짜 엄청 크다. 하루 종일 먹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먹자. 안 돼. 나 혼자 다 먹을 걸. 여긴 어디지? 나는 푸드 패밀리의 소시지 맨이에요. 푸드 패밀리? 네. 밀크맨, 도토리맨, 수박맨, 쿠키맨, 그리고 나 소시지맨. 우리들도 마스크 행성에서 살고 있는 마스크맨이에요. 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어떤 패밀리하고 원수 직원이라서 마스크 행성에서 잠시 떠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린 처음부터 키친 패밀리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장갑맨, 포크맨, 프라이팬맨, 주전자맨, 밥통맨. 얘들 키친 패밀리는 우릴 못 살게 구는 재미로 살고 있지요. 우리의 천적이에요. 천적? 그게 뭔데? 아유, 바이크맨은 그것도 몰라. 응? 복싱거라고 나하고 그런 관계가 천적이잖아. 그건 친척이지. 그럼 체육관의 윗벽을 말하는 건가? 그건 천장이고. 알아채면 바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게 천적이잖아. 그건 칭찬이지.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겠다. 천적이란 쥐와 고양이, 고양이와 개,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천적이라고 하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런 게 천적이야? 그래. 뭐야, 너희들 왜 그래? 지금부터 세리를 우리의 천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나를 임명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원래부터 내 천적이야! 저기,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원래 쟤들은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소시지면은 왜 저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던 거야? 지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푸드 패밀리는 키친 패밀리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그날은 평화협정을 깨겠다는 말인가? 평화협정이라니, 너희들과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1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쓸모없는 싸움을 계속하고도 아직도 모자란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우리는 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야 하는 거야?
그건 말이지 운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바라는 바다! 오늘은 결판을 내고 말겠어! 공격해! 평화협정만 믿고선 아무런 준비도 못한 우리들은 키친 패밀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도망치기에 바빴던 나는 몸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에 버려진 냉장고 안으로 숨었어요. 겁에 질려 냉장고 안에서 떨고 있던 나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저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거면 해드릴게요. 그게 말이지. 뭔데? 빨리 말해봐. 혹시 소시지맨을 저를 뭐요? 먹을 수도 있어? 메가 짠순이 버스터! 날 왜 보자고 했지? 얼마 전에 금지되어 있던 경기장 외 결투를 벌였더군. 푸드 패밀리들과 말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나 다크맨이 모르는 일이란 없어. 그래서 MMF 협회에 알리기라도 할 셈이냐?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지. 원하는 게 뭐냐, 다크맨? 저 녀석은 소시지맨! 소시지맨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파란색의 꼬마는 바이크맨이라고 한다. 이번 MMF 본선에 진출한 파이터이기도 하지. 소시지맨은 바이크맨에게 도움을 요청해 너희 키친 패밀리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뭐? 그게 정말이냐? 소시지맨이 바이크맨을 만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내가 할 일은? 간단해. 소시지맨을 네 손에 맡길 테니 바이크맨을 처리해줘. 아침부터 뭘 그렇게 찾아, 비트맨? 그러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됐네. 참 이상하네. 내 기타가 없어졌어. 이 집안에는 기타를 연주할 만한 예술적 감성을 지닌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어딜 간 거지? 그 말, 바이크맨하고 알아차맨 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바이크맨, 내 기타 못 봤어? 나랑 기타 칠 줄 모르잖아.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소시지맨. 어? 밥 든든히 먹어야 기운 차려서 친구들의 행방을 찾아보지. 어서 많이 먹어. 저기 햄하고 소시지도 맛있으니까 먹어보고. 아, 얼굴만큼 커다란 소시지가 먹고 싶어라. 그 소시지만 좀 그만 괴롭히고 남은 밥이나 드시지. 어? 나 아는데? 여보세요? 비트맨입니다.
와, 비트맨의 핸드폰도 있네. 부럽다. 누구세요? 어이, 소시지맨. 심심한데 우리 소시지 야채볶음놀이나 같이 할까? 왕자님 조심하세요. 지금 그 집을 누군가가 공격하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누군가 여길 공격하러 왔다는데? 야, 뭐야?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지. 왜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난리야? 여기 숨어 있었군, 소시지맨. 소시지맨? 옛 나랑 소시지 야채볶음놀이 해야 돼. 그게 아니! 너구나, 바이크맨이란 녀석이. 응? 나를 알아? 이, 바이크맨, 조심해! 바이크맨, 내가! 소나기 바풀! 도와줘! 좋아. 맞다, 내 기타가 없잖아. 도착한다, 받아라, 수증기 어때? 각오의 소시지맨! 기야! 분신 팔방 콤보! 뭐야,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다니! 소시지맨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제일 못살게 군 건 바이크맨 아닌가? 그러게. 완전히 이중인격자야. 어이, 거기 좀 조용히 하시지. 바이크맨 괜찮아요? 이봐 바이크맨, 소시지맨과 함께 우리 키친 패밀리를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단 말이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 나한테 소시지맨에 대한 정보를 말해준 그게 누군데? 나에 대해서 뻥끗했다가는 MMF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겠다. 명심해. 누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대체 누구야?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 됐어. 바이크맨과 소시지맨,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처리해주마. 소시지맨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건 우리 패밀리들 간의 싸움이야. 네가 끼어들 이유가 없어. 야! 숨어. 간다! 조금 하는군. 그렇다면 이거나 먹어라. 다섯 손가락 라테! 물씨! 분신 팔방 콤보! 또 늘어난 거냐? 얘들아, 전부 공격해! 바이크맨 분신 콤보 어택! 소시지맨을 괴롭히지 말랬잖아! 바이크맨 쟤 뭐 하려는 거야? 계란하고 프라이팬, 계란 프라이라도 만들려나 본데. 또 뻔한 바보 짓이나 하겠지 뭐. 자, 이건 계란, 계란 프라이나 오믈렛을 만들어 먹을 때 필요해. 그리고 이건 프라이팬, 계란을 이용한 요리를 할 때 필요하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맛있는 계란 프라이나 오믈렛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거야. 계란은 프라이팬이 없으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없고, 프라이팬도 계란이란 재료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너희 키친 패밀리와 푸드 패밀리는 서로 싸워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관계란 말이다. 알겠나? 너희 두 패밀리는 한 가족처럼 친한 사이라고. 그랬나? 나도 사실 밀크맨을 따뜻하게 대워주던 시절이 좋았어. 사실은 나도 수박맨과 함께 놀았던 때가 그리워. 얘들아, 일어나.
우리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동안 미안했어 소시지만. 잠깐만. 너무 감동적이다. 다 잘됐다. 우리 우주의 평화와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 오늘 불고기 파티나 할까? 도대체 숫자가 몇이야? 바이크맨 때문에 또 내 돈만 나가게 생겼네. 오랜 세월 동안 천적관계로 지내던 키친 패밀리와 푸드 패밀리는 바이크맨 덕분에 평화와 우정을 되찾았다. 바이크맨의 계란 프라이 연설은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정말 생뚱맞다고. 파란 꼬마 어디 있어? 무슨 일이시죠? 이거 우리 집 냉장고인데? 이 기타도 당신 거야? 고장나서 안 되잖아. 고장난 물건 두 개 던져놓고 가면 난 뭘 먹고 살란 말이야? 이 기타... 설마... 아, 바이크맨 너? 내 기타를 네가... 기타카토 도도리표 포르테! 더블 포르테 음파공격!